다음 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충청권 표심을 위해 충북 북부권을 방문했습니다. 안철수 후보와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는 내일까지 청주와 중남부권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. 박원 기자입니다.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충주 이종대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. 70여 명의 지역 당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열린 간담회 자리. 사돈이 충주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지역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. 김 후보는 네 가지 조건을 꼽으면서 먼저 보수당의 뿌리를 갖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싸워서 이겼고, 그죠? 제가 그 민주당하고 싸우다가 고소고발 7번. 이번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민주당하고 대선 과정에서 싸우다 고소고발 당한 사람 한 명도 나 못 봤어요. 사선 의원을 지내면서 원내대표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당내 분위기와 구성원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후보라고 설명했습니다. 충주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손발이 척척 맞는 파트너가 되려 그러면 아 그래 충주 발전이 될 텐데 그러려면 대표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, 여러분?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려면 당의 단합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통합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. 대통합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지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지 않습니다. 더불어서 다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당이 안 깨지고 하나가 된다. 오늘 충주와 제천을 방문한 김 후보는 내일은 김영환 지사와 오찬 회동을 가진 뒤 음성과 청주, 보은 등을 차례로 돌며 충북 당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. CJB 박원입니다.